정용이 CA24입니다. 예. 어떤 거 배웠습니까? 어떤 거 배웠습니까?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말인가? 그렇죠. 나 뭐 좋아하는데, 너 뭐 좋아해? 예.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배웠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긴장된 할려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Okay.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Okay.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누가다라고 합니다. 누가다. 그러니까 네. 아, 누가다. 누가다.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영어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말하고 달리 우리는 이렇게 띄워놓죠. 네. 하지만 영어에서는 누가다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누가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움 뭐 어렵다기보다는 쓸데없이 일본말을 사용하면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고요. 네. 얘를 보고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을 동사라고 하고 주어는 문장의 주인을 주어라고 해요. 하다시의 행동, 하다시가 하다라는 뜻이 행동을 나타내는 말인데 누가 그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걸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합쳐서 누가다라고 그러고 주어 동사라고도 합니다. 네. 그나저나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다. 또 얘기합니다. 하다시 동 비동사 하다시. 그렇지. 비동사 그 다음에 뭐? 하다시. 하다시. 그 다음 뭐? 양념시. 아 양념시. 조금 양념시부터 먼저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 양념시 can을 쓴 문장에 예. 누가 내가 수영할 수 있다. 나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I can... 뭐였죠? I can swim. I can swim. 오케이. 양념시 뒤에는 swim의 뜻이 뭐예요? 수영... 수영 뭐죠? 수영 맞구나. 아니 수영하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하다시가 와야 됩니다. 아 하다시. 하다시가 중요합니다. 아, 그. 자, 그 다음에 하다시, 하다시의 종류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들. 나는 간다. I go.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누가? 내가 간다. 이거는 하다시, 하다시가 들어간 문장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는 경우, 두가 숨어있는 경우와 더즈가 숨어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네. 나는 간다는 I go인데요. 네. 그가 간다. He goes. He goes. 그는 학교에 갑니다. He goes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보고 주어라 했습니다. 네. 주어가 he 또는 she 또는 it 이실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경우 I, you, 네가 간다? You go. 내가 간다? I go. 그들이 간다? They go. 우리가 간다? 이럴 때는 he, she, it 말고 나머지 누가다 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동사. am, is, are 이런 거 있는 거. 그치.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이 좋아하다면 하다.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요것만 읽어보세요. you like. you like의 뜻은 너는 좋아, 나는, 너는 좋아하다. 너는 좋아한다죠. 아,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은 너는 좋아한다 라는 마침표 찍는 문장입니까?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문장입니까? 묻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두, 하다시 속에 두나 더즈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선생님 왜 계속하냐? 예.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묻는 문장일 때는
이렇게 예를 보고 아까 주어라고 했죠? 네. 주어 앞으로 두나 더즈가 갑니다. 예. 그가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He likes. 아, he. 그가 좋아하니? Is he like? Does he like? 아, does. Does. 생각.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가 he 좋아한다. Does he 그가 like?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Does he like? 아니, does.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s, I do. Yes, I do. 자, 얘는 뭐 대신 왔죠? 얘가 무슨 시 대장이니까 하다시요. 하다시 대장이니까 하다시 대신 왔겠죠? 네. 그러면 얘를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yes I like. Like milk 대신 왔죠? Like 뭐라고 물어봤어요 milk. 앞에서? Do you like milk?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죠. 네. 좋아하니까 yes I do 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yes I like milk. Yes. 너 우유 좋아하니? 그래 나는 우유 좋아한다. Yes I like. 이건 무슨 시 덩어리니까 얘 뜻이 뭐야? Like milk의 뜻은 우유를 좋아한다. 무슨 시 들어있는 덩어리야? 하다시. 그래서 like mak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do. 절대로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뭐야?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do you like mak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다시 do 였죠? 네. 그러니까 대답도 yes I do. yes I do 라고 해야지.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Am I? 못 읽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아, yes, I am. Yes, I am.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Are you happy는? Are you hap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Are you happy는? 비교사 하다시 건데. 비동사. 그러니까 대답도 뭐?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Am. Happy. Yes, I.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Yes, happy의 I am. 뜻은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행복하니요.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건 뭐? 비동사. 그래서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2번이야. 2번 하다시가 아니고 1번 비동사고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비동사로 한다고요. 예. Yes, I do 하면 안 된다고요.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Yes, I do. I like salad. I like salad. Two. Okay. 여기에 do는 무슨 시 대장이니까 하다시 대장이니까 얘를 지우고 뭐 써도 돼요? Like salad. 그렇죠. Yes, I like salad. 그러면 다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네. 이거랑 똑같네? 네.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없었네. Yes, I do. 라고만 대답해도 되겠죠. 그렇군요. Do you,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라고 물어봤더니 No. 어?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네. 읽어보세요. I like. 그 뜻은?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씨. 그 중에 두야, 더즈야? 두. 이런 거 S 안 붙었으니까 두죠. 네.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not. 누가 다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Not.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두 랑 합쳐서 Don't like를 만든다. 네.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n't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n't like. 이게 don't로 보이냐? doesn't지. 아, doesn't구나.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왜 she like가 아니고 왜 she likes야? 아. 왜 그러냐고. 왜 she like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왜 틀린 표현이냐고. 더즈가 he 주어가 he, she 이실 때는 뒤에 오는 하다시를 써야 될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더즈.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한다는 뭔데?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She doesn't like. Does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두랑 나시랑 더즈. 아, 뭐래? 아, 두래. 뭔 소리니? 두래 익숙해져서 그러지. Does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Doesn't랑 나시오. 예,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She.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여기 뭐 숨어 있었어 아까 전에? Does. 그러니까 does she like?라고 묻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아마 이거 배울 걸? 오늘요? 네. 오케이. 시험 잘. 아, 시험 잘. 맞나요?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겁나 열심히 했는데. 제발. 너 주스 좋아하니? 너 주스 좋아하니? 아, 잠깐만요. I like juice. Do you like juice? 나는 너는 주스 좋아하니만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에? Do you like 너는, juice? Do you like juice?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Do you li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맞았나요? 문장에서 두 개 틀렸으니까 아. 고쳐야 돼. 총 합쳐서 틀린 개수를 다 적어드리면요, 총 세 군데 틀렸습니다. 아, 세 군데요? 예. 세 군데. 오케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완전 틀린 거지. 지난 시간보다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